애를 칭찬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담그는데, 니가? 두부다. 아, 된장찌개 싫어. 된장 국물 다 있어, 된장 국물. 두부. 아니, 그 뭐야, 이거. 뭐였어? 달라 해. 이거요? 고기 먹고. 아, 이거 안 넣어. 여기 두부가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거 내가 다 먹었는데. 와, 이 두부를 잘 먹는다. 아, 너무 맛있어요, 여기. 두부 추가해라. 이거 더. 얼마 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예요? 이거 국가예요? 네? 볶는 거. 아니, 내한테 돈. 아, 이게 돌된장 찌개랑 찌개랑 다른 거네? 오빠사님 지금 졸려. 빨리 먹고 주무시러 가야 돼요. 이게 어디일까요? 과연 어디서 주무실 건데요? 생각 안 해봤다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할 때. 네. 누나 생각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어디서 주무실 거냐고. 네? 어디서? 여기 나오는데? 해운대. 아, 현재에 숨을 거예요? 아, 왜? 아, 나하고 나고 가세요, 여기. 각사. 아, 편안하게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와, 다행이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러면 형님 언제 올라가실 건데요? 생각 안 해봤다고요? 진짜 오늘만 걸린 거지.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형님이나 과학 시간 형님이나 일은 언제예요? 도대체? 한 시합도 먹고서 두더지 눈 같은 거만. 아니, 두더지 눈 같은 거가 아니라 일은 언제 하냐고요? 아니, 시청자는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럼 24시간 풀로 방송을 틀고 있어요. 아니, 형님 오늘 24시간 동안 거의 방송했잖아요. 이런 날도 있지, 이런 날도 있다고요? 아니, 근데 평일인데. 잠시 휴가 안 가나? 평일인데 바쁜 날 아닙니까? 난 바빠서 그 주말에 일하죠. 아, 진짜요? 네. 주말에 일한다고요? 네. 나는 중요한 거거든요. 남들 열심히 할 때 놉니다, 저. 남들 자서 잘 때나, 그, 쉴 때, 일합니다. 아니, 근데 맞지? 이렇게 일, 안 하시면서 어떤 남들과 같으면 똑같이 하면 성공할 수 없다. 뭐든지 남하고 달라야 된다. 형이 뭐가 달랐는데요? 형은 뭐가 달랐어? 아주 관중 루트를 보세요. 남들하고 완전 차이가 되잖아. 관중 중에 잔망한 사람 나와보라더라. 형은 달라. 남의 집 점거해가지고 내 개인 방송하고 나와보라 그래. 그치? 훈계하는 방송도 흔치 않아서 재밌다. 훈계? 이내 훈계네 봐. 이내 힐링 텐트 방송 못 본. 아, 예. 못 본다 보니까 혼자. 텐트 안에서 막. 힐링 텐트 하면요 3, 4시간 동안 훈계만. 텐트 안에서 이제. 오늘 빨부 좀 해볼까 그러면? 해라. 아 진짜 해봐요. 빨부. 내가 최소한 미디어라. 빨부는 종족. 내가 큰 생각 없게. 일단 연습 좀 해보고. 일단 뽐너도 좀 공부 좀 해주고. 뽐너다부터 이겨. 이마 뽐너한테 졌어요 여러분. 처음 할 때. 기억 안 나? 뭘 저요 좀. 아 진짜 미치겠네. 졌잖아. 2대1로 했잖아요. 1대1 했잖아 그 뒤로. 아. 와, 기억 안 나. 나 뽑는 놈부터 이기고. 그래. 나 내가. 하는 거, 니 하는 거 보고. 몇 경기 나올 것 같아서 5천 개 갔다.
아니 승모님이랑 하는데요. 아니 그건 석빈님. 석빈 뭐? 석빈님? 아니 토끼는 아직 못해. 내가 안 해봤는데. 아니 그 보장 깨기 하나를 보장 깨기 하는데 토끼님은 맨 마지막 아니에요? 맨 마지막 대빵을 아 오케이. 제일 잘해.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근데 뭐야 빨버 BJ들 서인방 하자고 하면 합니까? 아 뭐야 아 대비 없는데 맞죠 형님들? 다음에 있잖아 스타하고 달라 역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되든 말아야지 아 진짜로? 아 그럼 정중하게 해야 되네. 정중하게 이렇게 막 넥서스 러시하고 이러면 억으로 억으로 끌려갖고 막 이런 거 절대 없거든.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막 이렇게 고발하고 막 챔피언 고발하고 이런 것도 안 그런 거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생이가 다르잖아. 연령대도 다르고 아저도 로스 많다. 50대도 있잖아. 아 조심해야겠네. 아버지뻘이랑 아, 그런 거 조심해야. 내가 진짜 내가 중간이라니까. 나이가. 아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누나님이 중간이에요 진짜. 코로나만 가면 40대 중간도 많고. 아 중간은 아니잖아요 형님도. 나이 많은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30대 초반부터 이제. 이 원함은 여성 유저한테 쉽게 자랑하네. 그냥 일반 사람인데 잘해. 이게 나 이제 중에 잘해서 여성 이제. 아니 형 좀 자신있나 보네. 말도? 어? 말도? 하다 보면 자신있지. 아 나 프로 게이머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피지컬이 다르니까. 피지컬이 되게 프로 게이머니까. 안진다는 말. 안진다는 말. 재밌겠네요. 토끼가 태용이랑 만약에 붙이면 안 진단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빨무는 진짜 다른가 보다. 다르다 이제. 안 되겠다 형님도. 어차피 저 1대1 레더 뭐야 뭐 투원해서 이런 거 하는 걸 유한이라 하죠. 유한은 이제 답이 없어 보니까 저 이제 스파인데 이제 빨무로 옮겨야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무 1등이나 먹어야겠다. 관심이 없다고? 반대로 해. 그러니까 네가 빌드를 하고 편리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유한에서 못하는 거 막 해철이 막 20개 막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 사람들 좋아한다. 공족 옷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 제일 좋고. 전보다 제일 좋고. 아. 그 형이 유리하네. 근데, 유한에서 뭐 하면 시원시원하게 하면 보는 게 재밌거든. 또 시청자가 아직 몰라. 빨리면 안 본 사람들. 뭐, 막. 아, 또미님, 흥행해가지고 3, 4천명 보잖아. 유튜브 흥행해가지고. 재밌다니까, 시원시원하고. 아니, 이거 밥, 뽀뽀 같은 거 어떻게? 뽑아내실까요? 사인님! 아, 잡고. 아, 근데, 아. 왜요? 아니, 회장님, 아까 전에 그거 뭐야, 내기 복사 같은 거 들었는데, 호날두 국화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내기 자체가. 맞지, 여기도? 아, 나 그거 어디다 붙인 건데. 아니, 그렇게 말하던데? 아까 이렇게 말하던데. 호날두 붙인 게 기분이 좋죠? 조금 이따 봅시다, 이러면서. 이거 밥 볶는 거 그거. 된장에 공깃밥 몇 개 드릴까요? 공깃밥 두 개? 두 개.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화는 진짜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진짜. 난 잘 모르는데 호날두 나온 게 뭐 어떤 팀을 내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호날두 붙인 거요? 국화?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진짜? 내가 김태경 형 이긴 확률? 진짜? 그보다 높죠. 그보다 높다고? 아니지. 딱 그 확률이지. 맞죠, 형님들? 그 확률이지.
딱 그 한계. 그건 영. 아 근데 문준이 형 한 번 이겼었잖아. 한 번이 아니야. 또 진짜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 했는데 3승 2패로 졌어. 아 2승 3패로 졌어. 2승 3패. 다섯 번. 그리고 뭐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긴 거지. 아. 그리고 한번 1대1 단판 3천개만 했는데 내가 이겼어요. 관심 없어요? 나무 니한테 이겼는데 그걸 뭐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요즘 이제 240시한테 스타 연습 좀 차라나게 해가지고 영어까지 다 이겨간다. 말이 바뀌어. 뭐 유한했다가 뭐 했다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방금 한 5분 됐나요? 방금 전에 이제 뭐 유한의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무한맵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5분 뒤에 영어를 꺾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일단은 집에 가서 일단 투사 좀 하다가 이제 하라고 힙합 키면 바로 그 터질걸요? 아니 내기 말이야 내기. 빨무? 아니 내 빨무 나 빨무 하니까 시청자 많이 나오던데? 많이 나오나? 나 5, 6천만 나오던데? 재밌다니까 보는 거. 아 재미가 없어. 보는 거 재밌다. 보는 게 재밌다고요? 나가 얘기해. 얘기 안 듣나 얘는. 해초리 막 20개 늘어나고 이 안에서 못 하는 거 하는 거 막 편란한 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아 빨무 재밌어? 그래 가끔씩 해야 재밌지. 너무 빨무만 하면 재미없지. 그리고 대결 상대에 따라서 따라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게이머분들이랑 빨무 대결을. 아 형님 저 이번 240일 한테 모든 게임당 목표를 하나씩 정해놔가지고 그 목표를 다 이루고 240일이니까 차라리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유한 마지막 날 이영우 잡습니다. 그리고 무한 빨무 마지막 날 토끼님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40시간 찰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못 잡으면 종료 못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냥 빠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입장점을 떠오니까 맨날 생각이 안 나. 내가 그 모든 게임 해갖고 게임 다양하게 하는데 그거 스타 얘기 아 피파는 EP 200억 딱 찰나게 맞춰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아니 뭐 하고 싶다 이 말이지. 아 목표 목표라 목표가 목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끝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그치. 그 다음에 무랄 뭐야 발로도로 받고 딱 할 게 많다. 그 다음에 무대호도 키워야 되고 할 게 많다. 무대호 그냥 말하지. 늙은이 스타리그는 7월달이나 6월달. 재밌겠다 그거. 그게 더 재밌겠대요. 스타하는 사람 힘들어. 연습해야 돼. 3박 4일을 일 안 가고 빨리 해야 돼. 거기 뭐 하는 거야? 거기 아 간지러워. 죄송한데 이거 집승이네요. 진짜 오라우탄이네. 오라우탄 근지러워가지고 문에 긁고 있어. 아 맞다. 왜요? 형이 5월 15일 날 마라톤 뛰어야 돼. 난 형인 거야. 내가 왜? 아 방금 전에 아 무릎 나갔나 무릎 내가 항상 얘기 나 걷는 거 좋아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뛰는 거 못나. 근데 지금 누가 감기하고 있는 거야? 잘하네. 누가 감기 하는 거야? 공수가 아니에요, 공수기? 공기만 말아드릴까 해요? 네네네. 아, 우주, 아, 스라영님이? 아, 예. 아, 형님, 그렇게 해주세요. 반갈리 해주세요. 역시. 스라. 스라,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스라. 네? 스라는 하루 종일 보는 거 같아. 내 방송? 내 방송 하루 종일 있어. 진짜. 아니, 저 형님이 대단한 게,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는데,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내방 매니저 또 하고 있대. 아. 형이라고? 네.
와, 취직 준비하네. 아니요, 지금 내 방 매니저하고 있어. 열정페이. 열정페이 받으면. 아, 참. 도저히 까만 보이네, 계좌. 독보? 독보는 가끔씩 들어와요. 되게 결혼 준비하고 있어. 와, 남친하고 그런 하나. 네. 와, 대박이네. 결혼 준비하고 있어. 너 벌써 세월이 빨리 지니까 진짜 와. 이 형이 뭐 어떻게 돼? 아니 형이 거기 있으면 이제 진짜 40살이잖아. 그러게. 근데 내가 늘은 망가서 기분 너도 30대 앞에 봐라.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아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연대 정도 되면 아침에 좀 이렇게 연습 쉰다. 맨날은 안 되고. 아 맨날은 안 되고. 아, 진짜. 아,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궁금하잖아. 나이 먹으면 이제 남자가 이제 중요한데. 내일 송충이 신고하겠어. 아니, 왜, 이게 왜. 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제 여쭤본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아, 역시 그 숟가락 잡을 힘만 있으면 그게 말이 맞구나. 부럽다. 뭐가요? 난 서나 안 서나 똑같은 거. 아니, 그냥 나오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저도. 밥 두 개 다 넣어드릴까요? 아, 예, 예. 아니, 시즌 모드. 아, 예. 아하, 예, 아, 예. 훨씬 나왔는데, 여기까지. 예? 내가 사진 아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좀 스몰해서 각도가 달라요, 남들이랑. 각도가 달라요.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몇 살 같이 보이나요? 예?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 좋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누가 봐도 이 수염만 봐도 아 예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시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큰 손을 알아보시네요. 진짜 큰 손을 알아보시네. 와 어떻게 이렇게 오가지 나와봐도 이거 와. 삼촌이 고기 베개주로 이제 진짜 조카들이 네. 고기 베개주로 나와보는데 장사를 잘하셨어. 어 근데 이거 막 계속 막 덩크 빤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남성상을 좀 추구합니다. 왜? 이거 진짜 좀 상상적으로 좀 나잖아요. 이미지가. 아니, 이거 뭐 하는 행동 이런 거 다 떠나서. 아, 그냥 메이플 캐릭터 같은데, 그냥. 그래요? 아니, 뭐 약간 저도 수영 기르고. 공경 1회? 아니, 공경 1회가 아니라. 진짜. 아, 진짜. 나중에 잡았다니만. 아, 진짜. 살짝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난 진짜 이런 스타일이 되고 싶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고. 재욱이 형님은 그냥 진짜 이쁘게 생겨서 그런 거지. 재욱이 형님은 좀 진짜 이쁘게 생겨. 안 됐어요? 내가 막 얼굴 끌고 관중실에서 핸드폰만 보니까 사람들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 그 집 또 방송 있잖아. 방송 끄고 그냥 보면 나한테 말 잘 못 하시거든. 아 나만 저 난 말 그러니까 잘해. 내가 무섭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기운이 있거든. 어. 실로 대단한 기운이거든. 말하지 마. 말 걸지 마. 다 받아주지 마. 그래? 그러시는 분들 다 40, 50대 내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약간 결코 하면은 뭐한다니 코스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내랑 전화하고 걔랑 웃었잖아. 아, 맞다. 진짜 뭐. 그거 뭐야. 자고 있는데 얼핏 들었는데, 형이 어머니한테 혼나던데, 좀 맞죠? 아니, 엄청 혼나는 거야.
나 그거 들었어. 자고 있을 때. 와, 나 자고 있는데 계속 혼나고 있는데. 아, 욕방 사장님 너무 멀리. 어허! 아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계속 엄청 혼나시던데. 아니, 그게 무슨 상담자입니까, 이게. 진짜. 어머니한테는 나이가 내가 적은다, 많으나. 아니, 애야, 애. 아, 38살인데 애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어머니 앞에서 는 맨날 차도 신이더라, 그러시겠다. 아니, 언니, 근데 왜 혼나신 거예요? 나, 그, 어머니 지인분이 계신데,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더 거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카톡이 왔는데 이 문장이 나 좀 기분 나쁜 거야.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문장이 좀 이거 한번 이거 내가 이렇게 드렸거든. 아니다. 그 사람은 또 그게 뭐 좀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 보냈구나. 그게 또 싫어. 아, 그때부터 이제 그거 하는 거구나. 어머니 마음 똑같네. 뭐라고? 아, 근데, 아, 듣고 싶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도 진짜 반복하거든. 근데 왜 말을 많이 하냐? 내가 또 말이 많아. 근데 말이 또 많아졌고. 아니, 진짜 과묵하거든 하고 내가 또 말이 많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보통 남자들 있잖아. 알았습니다. 네. 말도 안 하고. 친구들 하고 있어도 내가 말을 안 하면 잘 안 하면. 아, 과묵한 스타일인데 말이 많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등급이 높고, 부모님한테 수다떠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연습하다가 말이 많아. 내가 숙소가 진짜 많이 들거든. 말동무랑 2시간 동안 이래. 아, 진짜요? 말동무 되거든. 형님도 원래 대화 잘 안 하셨잖아요. 나 원래 아예 대화 안 했는데 이번에 뭐 이제 요새 일 있고 나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도 돈은 이제 나이 때에 비해서 많이 벌고 많이 해드리고 좋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나도 동호회한테 집에 들어가서 500이 한다며. 근데 내 친구들 봐. 절대 뭐 30만원 이 정도 먹고 살기 바빠하고 힘들어. 대기업 땡기고 이래서. 그런 거 다 해도 결국에는 이게 입으로 그냥 대화하고 대화도 진짜. 공주의 방송에서 맨날 뭐 내기 벌칙 이런 것만 하다가 이런 도전적인 말도 누가지 내 없어 또 하세 뭐요 이것만 하지 뭐 뭐요 어쩌라고요 딸 꼬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요? 잠방하죠. 아, 잠방이 아니라 뭐래요? 고잠방이 아니죠. 카톡 와야지. 지금 보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다음에. 아, 그거 오늘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작년에 했던 거. 대전이라던데. 나 오늘 시작하라. 아니. 왜요? 그 가. 갔다 온다. 뭐 하는 거? 무엔터 다 갔다 온다. 진짜? 내가 설명 듣고, 내가 의견 듣고 이런 거. 그래, 그, 양팡띠가 저 같이 가져가. 그래, 갔다 왔나, 진짜로. 아, 근데 저 소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그냥 가면 신청하는 거야. 아, 그걸요? 네. 끝났다던데? 아, 그냥 가, 그냥. 형님이 했다. 형님 이름 대로 갔다도 가세요? 아, 내 이름 왜 돼, 아씨. 아니, 왜 내가 땡이 누가 있냐, 형님밖에. 나도 그냥 갔다 오면 되지. 사람 많이 찾아줘, 좋아. 맞아요? 가서, 제가, 홍준이 형,
봉준이 형 그 같이 광고하고 있는 흥민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 형님 이름 팔아도 됩니까? 아니 형님 계신데 뭐 돼요 형님? 아 그래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욕바산 형 지인인데 이렇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 그래 약방, 약방님이랑 같이 갔다 와. 형이 왜 안 가요? 나 입에 감시가 아니라 그냥. 아, 아 그 중에 하는구나. 그리고 난 그런 데 가면 안 돼. 가지. 뭐야? 안 들어서? 아니. 막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차를 두고 가야 돼. 아, 맞다. 아니 그러면 형님 이거 드시고 집에서 좀 쉬시다가 가십시오 형님. 아 집에 가서 드시려고? 예? 아 여기서 쉬고? 네. 방송하나? 네. 뭐. 아 그럼 바로 가실 겁니까 이거? 네. 침대에서 좀 주무세요 형. 아니 가셨다 하셨다 하셨다. 머리 냄새 나 그건 맞아. 냄새 오지게 나네. 제가 맨날 밑에서 자다가 이번에 진짜 피곤해서 침대에서 둘이 잤잖아요. 아, 도저히 못 자겠겠다. 그래요? 너무 심해. 옆에서 들으면 좀 어 너무 심해. 호흡하는 거 진짜 심해. 너무 심해. 어 귀가 아직도 얼얼한 느낌이야. 근데 옆에서는 진짜 도저히 못 자겠어. 진짜로? 어, 근데 나중에 미래 형수님의 형이 옆에서 주무셔야 되죠. 예전에 밖에 밟으던 거랑 각방 써야 돼. 각방 써야 돼. 신혼인데 각방 써야 돼. 아,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잠을 못 자는데. 아, 진짜 고민이네. 아, 왜 고민이 많지, 진짜. 너무 민감해도 고민이라니까. 나도 만약에 결혼하면 각방 쓰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요? 내가 민감하니까. 아, 맞아. 형님이 민감하셔. 진짜 민감해. 아. 거기서 안 들렸어요? 방송하는 방에서는? 코어 소리? 내가 술 먹고 자지. 그래서 술 달라면 술 먹어야 돼. 그래서 술 이빨이 되셨구나. 아, 그래서 술 이빨이 되셨구나. 아, 형이 잠방했다면서요? 덮고 자는데? 뭐 덮고 자는데? 침낭. 침낭. 아니, 이빨 달라고 하시지. 침낭 먹고 잤어요? 와, 몇 시간 잤는데요? 왜요? 아마 못 숨어있어요. 아, 진짜로? 네. 야, 오늘 비 와요? 아 서울 쪽 비 온다는데요? 어, 주말에 비가 오고 아, 주말에 아니고 오늘 비 온다 비 소식 있긴 있던데. 아. 야, 오늘 비야. 아, 또 하나 뺏겨서 받았습니다. 비 오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아, 예, 형님 주무시고 가세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같이 그렇죠, 뭐 죽으려고 그래. 예? 내가 잤나? 아, 예, 그래도 그래. 아, 형님 뭐. 형님 좀 심심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도면 되는 테니까. 아, 기도 방송. 네, 저 방송해야죠. 그러니까 한 말이야. 아니, 형님, 그러면 럭키 원룸 가서 한번 주무시면 돼요. 아, 오늘은 진짜 부자야 돼. 예? 그니까, 럭키 없는 가서 쭉 주무시면 돼. 아니, 한진 일실에서 깜깜한 데서 푹 자야 돼. 콜라 더 먹고요. 예. 아, 나무 말고. 저기. 시원한 콜라. 시원한 콜라. 여기 도착 전에. 강남 스타일이죠, 역삼동 스타일. 고기하고 하는 게. 아니, 근데, 뭐야, 회장님 집이 막 그렇게 막 흐리흐리하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월세가 얼마나 보였지? 월세는 모르겠고, 뭐, 억대예요.
맞지? 억대주. 월세 억대라. 아니. 뭐 전세가 뭐. 그만. 자기가 그냥 많이 사는 거지. 여기다 두시면 돼. 나랑 저거 행동하자. 이게 바로 프로그램. 콜라를 저기다. 전세가 억대 아닌 집이 어딨냐고? 전세는 억대 맞추죠, 서울에. 그러니까 다 억대 맞추죠. 아, 진짜요? 거기 엄청 비싸. 부산, 면두리도 억대. 부산이 진짜 싸운가 보다. 괜히 결혼할 때 집값 때문에 구매가 안 타. 전세, 대출금 잘 얻기고, 그 다음에 집값 못해 지불하고 막 이러고 한다니까, 사람들. 아니, 형이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돼. 전세나 뭐 아니면 집 하나 있으면은 완전 괜찮은 거 차라리 완전 차라리 차라리 와 진짜요? 요새 30대 초반 직업 시작하는 아니까 대출 끼고 뭐 집을 사게 사겠는데뭐 전세로 시작하는 사람 많고 내 방송 나왔던 그 후배들도 월세부터 시작이고 아 진짜로? 그래 집이 제일 그건인 것 같다. 집만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 아 진짜 일단 부모님 집 전세로 바꾸고 내 집 딱 하나만 딱 있습니다. 저 감전동 집은 어떻습니까? 저 감전동이 살 거거든요. 여자분이 괜찮지 않나? 그냥 별난 집 말고 그냥 재산으로 하나 갖고 있는 게아 재산 말고 거기서 신혼집을 할까요? 아니 그거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화장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이제 철하려고 바꿨잖아. 여자랑 살기는 아, 결혼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조율을 해야 돼. 부인 아니니까 부인 집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아니 근데 그 뭐야 제가 알기로는 집 같은 거 뭐 융자금? 융자금 막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괜찮아고 그게 뭐예요? 그냥 니는 그냥 저축만 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돈 아니면 다 빌리는 거다. 뭐 상품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이 내 돈 아니면 그냥 빌린다 생각하면 된다. 하나만 딱 재정만 아 빌리면 안 좋은 겁니다. 은행은 빚이지. 내 돈 아닌 빚이 나니까 딱 몇 번 이렇게. 아니,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막. 다 빚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빚이긴 한데 이자가 없는 거잖아. 이자가 싼 거지, 뭔가. 근데 니는 인터넷 방송이라서 인터넷 방송이 금융계에서는 직업으로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어. 근데 니가 수익 증명이 한번 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아니, 그건 하게 해요. 주게. 전출해. 수익 증명 그거 하면 돼. 저 교통사고 왔을 때. 그냥 PC나 이런 거. 배터리 치우고 뭐? PC방 이런 거 배터리 치우고 저 죽여 네, 니가 로이조가 자기 돈을 쏟아부는지 돈을 버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로이조 PC방 로이조 좀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뒤로 많이 버니까 뭐 하는 거 철부도 처음에 뭐 햄버스 내가 이거 합동 광고할 때 내가 찔려봤어 이 니도 모르게 직원들이 계속 돈 붙여달라 그러는데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잘 된다고 그때 난 얘기하더만 결국 씨 때려쳤잖아. 어머니께서 물류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된다고 그래서 때려쳤잖아. 몇 개월 있어요. 오늘부터 차라하게 이렇게 저축해놔야죠. 무조건 뭐 알아? 무조건? 내가 이 사람들이 내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저 금수저 아니거든. 저희 어머니께서 내 군대 갔을 때 우리 옆방에 들어갔는데 짧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께 선생님 하셨는데 나를 낳고 사표 내셨어. 그만두셨어. 내를 키우셨어. 내가 그냥 머리가 굳잖아. 근데 이제 군대 가고 하잖아. 그럴 때 이제 요깃거리로 모욕탕을 표받는 일을 하셨어. 한 달에 70만 원 받고. 그걸 한 5년간 하셨어. 그래갖고 중간에 지쳤어. 그걸 보고 있어. 진짜. 와, 뭐 다른 그 뭐랑 합쳐가지고. 아니, 뭐, 아니, 그걸로만. 여기 안 듣고 다 자기들끼리 듣는데요? 아 일단 나가도 잘 안 들려서 그런 거 다 자기들끼리 듣고 일단 뭐 안 들으면 뭐 알고 뭐 도움될 만하지 얘기 저축이 짱이야 그 내가 할 말이 없지 그 통성 막 써보고 막 이러니까 어 이거만 잠시 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게 그 뭐야
야외 방송하면은 채팅창이 느려지는 이유가 잘 안 들려요. 우리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어폰 맨날 꼽는 게. 어? 이어폰 꼽으면은. 마이크 여기 있잖아. 아, 그거 바로 돼요? 아, 내가 어제 했잖아. 마이크 여기 있다고. 이게 니가 이거 통화 이렇게 되드만. 그러면 잡음 좀 제거된다.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오, 아니 그런 꿀팁을 왜 이제 알려주셨어? 어제 어제 몸소 보여줬는데 뭘요? 이어폰 꽂으면 그 마이크 아 그대로 더. 아 그러면 이 여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 아 진짜? 몰랐어요 그거? 어. 근데 왜 우리 안 했냐?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혼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명 이야기하게 들리는데 작게 그러니까 이 사람 것만 근데 옆에서 시끄러운 그거 하나 좀 작게. 아, 아 그걸 해야겠다. 어 맞아. 난 시야가 존나 좁아 진짜로. 어제 내가 했는데 그걸 기억도 못 하네. 고깃집에서. 아니 그 시야 말고요 형님. 그 시야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는 눈이. 아니 나도 그냥 얘기한 건데. 아 그래요?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넓지가 않아. 아니, 형님 다 작아요. 응? 펌치 빼고. 덩치 빼고 찾아요. 담배 피실 거죠, 형님? 담배 줄까? 사실 나 얘기 좀 안 했네, 뭐. 근데 손에 담배 들고 있는데. 아, 하지 마십시오, 형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회장님 보고 있죠? 그럼 빨리 바로 이어갑시다, 형님. 예. 그게 뭔데요, 근데? 2차 내기? 어, 묻더. 아, 맞다. 그걸 하기로 해고 넘겼구나. 어. 뭐라 할 건데? 뭐, 윷놀이 이런 거로? 아, 근데 윷놀이 이제 지겨운데 좀 다른 거 없나, 이제? 아, 진짜? 안 그렇냐? 그니까, 뭐, 설마. 아, 이제 좀 그거, 좀 찰랄하게 좀 다른 것도 좀 알아봐야겠다. 형, 현금 있어요? 어, 없는데? 현금 있어? 오늘 그거밖에 없어. 바트밖에 없어. 아, 진짜로? 형님 실례지만 현금 있으십니까? 아 진짜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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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나 있나 다행이네. 어? 아니 근데 그 뭐야 실력으로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운빨 게임 있잖아 형님들. 어 운빨 게임 운빨 게임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윷놀이 같은 경우는 진짜 운빨 게임이잖아. 어 그런 걸 해야지. 실력이 안 들어가는 거. 맞고? 막고도 괜찮지. 막고도 괜찮지. 보는 거 재밌나요? 막고도 괜찮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섰다? 섰다도 존나 재밌지. 섰다? 섰다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19, 다 19가. 대문안에 섰다 그 족보 모르는 사람 해봤는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섰다는 아, 그 화면 가려야 되고 소리 꺼야 되고. 그럼 윷놀이가 재밌나? 재미가 없지. 윷놀이가 제일 무난하다고요? 섰다는 졸라 찰랄라한 게 그 소리가 찰랄라한데. 맞지? 띠링! 어. 섰다! 야, 근데, 그거, 그 뭐냐, 그 배팅하는 거 있잖아. 그 진짜 현금이야? 진짜 돈이야? 아니지. 아니, 뭐가, 게임에서? 어. 게임은 섰다 하는 거. 아니죠. 맞지. 게임은 진짜 돈 아니야. 그 게임머니죠, 게임머니. 아, 나 뭔 얘기 하나 했네, 씨. 그래 진짜 도둑은 된 불법이지. 어. 아 불법이야? 어. 도박이 불법. 잠깐만요. 오. 죄송합니다. 안전벨트 매느라고. 차랄라하게 집에 갑시다. 형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님? 아. 응. 아. 아, 이제 완전 그러기 상태다. 그러기가 뭐예요? 잘 먹었습니다. 완전 탈진 상태라고. 두 번 설명해. 어려운 단어 아닌데 그러기. 근데 그 봉준형한테 설명. 아니 형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모르는 단어를 이제 내뱉었을 때 응. 이제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어, 아직 모르는 어. 차라리 모르는 걸 이제 맞죠. 배워서 이제 하는 거죠. 어, 맞아 맞아. 모른다고 해서 배운 게 맞지. 형님 기억을 못 하죠. 맞아. 가르쳐줘도 기억을 못. 그 무슨가 진짜.
아 형님 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형님? 좋다 맞죠? 니는 딱 천성이야 지금 이 딱 하는 게. 아니 생각해봐 군대 있는데 나 방송해야지 하고 누가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 없이 살아야 돼. 아 우리 니토님께서 한 개 팬 갈 것 같습니다. 딱 올해 어? 네. 얼마 저축하겠다 딱 목표를 세우라고. 올해요? 어. 통장에 딱 얼마 찍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 뭐야 병원비도 이제 다 했고 이제 돈 빠져나갈 데 없으니까 차라리. 봉준이는 이세를 위해서 와이프는 똑똑한 여자 만나야 된다. 어 그렇게 따지면 맞아. 맞다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이쁜 여자 만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아니 뭐 일단 뭐 어떻게 만나고요? 잘할라는 여자 만나야 돼. 불침번을 하냐고? 아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아직 연락 안 왔죠? 연락하고 주기로 했어. 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어차피 지금 가서 잘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아 이게 처음이라 초반이라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생기가 있고 이런데 아 한 5일쯤 되면 개페인 되거든? 아 네 해봐서 아는데 아 잘 나갈 것 같네요 진짜로. 10일이죠? 아 10일. 와 10일 동안 10일 진짜 긴데. 왜냐면 우리 푸켓 갔다 온 거 생각해봐. 그렇게 따지면 좀 짧아. 아니 너 그거 두 배로 있어야 돼. 아 근데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입방 접던 거 없잖아. 뭐요? 그 굵직한 건 다 했잖아. 굵직한 거요? 어 기부도 했고 그 다음에 240시간 또 했고 어 굵직한 거 다 했지 않습니까 형님들? 예. 뭐 안 한 거 있나? 어 1번은 그거 뭐야 그 민국이 형님 대회 끝나고 가는 거고 혹서기 1번 마라톤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라톤은 뭐 하면 되는 거고 꿈쩍쇼 그냥 1번만 딱 남았네. 일본은 뭐 갔다 오는 거 뭐 여행인데 뭐 그게 어렵다. 아, 난 요즘에 그 생각하는데 새벽에 혼자 방송할 때 막 무서운 얘기 하고 이러면은 존나 기분 좋던데. 뭐 이렇게 그런 거 느끼는 거 있잖아. 등 뒤 오싹함 이렇게 느끼는 아, 그런 좋은 거. 거. 어, 그냥 막 누가 보고 있는 거. 서늘함 같고. 그런 느낌. 좋겠다 그런 감정도 있어. 형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감정. 그냥 오늘 흉가가 작아 그냥. 나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아 진짜요? 아 이게 살살 감정이 메말랐어. 아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그래도 막 무섭지 않나요? 그럼 이게 전혀 없네.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냥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어. 아 난 무서운 거 좋아하는데 좋아는 하는데 무섭긴 무섭거든요. 너는 막 흉가 같은 데 못 가잖아. 어, 좋아는 하는데 무서워요. 에이, 무서운 건. 넌 상남자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렇지. 귀신이 날 무서워하는데. 그래, 난 귀신 몇 마리나 잡았는데, 진짜. 아, 진짜 상남자들 진짜 미치겠네. 상남자. 상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냐, 주변에. 철구 형님도 상남자고, 홍봉추 형도 상남자라고 하고, 욕파사 형님도 상남자고, 다 상남자네, 그냥 내 주변에. 철구 형은 상남자가 맞지. 푸켓 가서 진짜 철구 형님이랑 봉준 형이랑 진짜 5박 6일 내내 상남자였어. 진짜로. 철구도 당황한 사람이 내라고. 아, 뭘 당황을 해요. 아, 안 당황했어요. 처음 만날 때 기억 안 나니? 예, 네, 안 나요, 형님. 아니,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형님. 아, 진짜 안 나서 하는 건데. 다음 날 아침 먹을 때 내가 우통 벗고 먹었잖아. 가게에서. 물도 까고 먹었잖아. 아, 뭐, 방송. 남자는 그 정도는 해줘. 방송 키고요? 방송 안 켰지. 아니, 그거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상남자는 도움은 아니, 그건 그렇다고. 상남자가 아니라 그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예? 그게 상남자인데. 아니, 그게 왜 상남자예요, 여기? 평범하면 상남자가 못 됩니다. 아니, 무슨... 남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상남자가 돼? 미친 소리를 하고.
드라군으로 횡단보도 건너지. 그래. 상남자 기준이 뭐? 아, 나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상남자 기준이 뭡니까, 형님? 상남자 기준은 일단 귀신 한 몇 마리 때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 이렇게 주눅 안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데이트할 때, 상남자답게 리드하고. 아, 여자 앞에서만 이렇게 세면 상남자의 부분입니까? 그치, 여자들 앞에서 세고, 남자들이랑 있을 때도, 뭐 주눅 드는 거 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해운대냥 데리고 와야겠다. 되겠다. 우리 또 별풍선 한 게, 감사합니다. 쫄아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만. 아니, 스키장 가면 다 해결돼요. 상남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스키장 갔다 오면 다 해결됩니다. 아, 형님, 근데 전 진짜 상남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님? 형님, 많이 하세요. 아니, 왠지, 뭔데요? 궁금한데, 뭔데요? 여기 보세요. 졸라 궁금하다. 아무도 갈 수 없는 데를 난 갔다 왔잖아. 해병대? 응. 아니 왜? 아니 맞잖아. 뭘 아무도 갈 수 없는 데야. 아무도 갈 수 없어. 해병대요? 아무나 갈 수 없는 데야 거기. 근데 해병대 부심이 있잖아. 방송 컨셉 아이디. 그러니까 내가 왜 방송 꺼서도 저지랄 한다. 언니 어제 육군 비하했지. 아이고 육군 비하를 해요. 어제 동생 군대 가던데. 아 하지마. 장난으로 하는 거지. 얘기하면 되지, 장난으로. 아, 하지 마. 아니, 근데, 야, 흥민아. 네. 너가 나랑 이제 오래 있어 봤잖아. 네. 내가 진짜 됐다, 막 해병대 부심을 부리고 막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니, 방송 끄고 나서. 방송 끄고 그러니까 뭐 먼저 이렇게 부심 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게 있죠. 아니, 얘기가 나오면 난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피식 웃잖아. 군대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거죠. 아 형님 진짜 해병대에서 이래요? 하면 이렇게 피식 웃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아 그게 왜? 야 귀신 뭐 일단 귀신 몇 마리 때려 잡은 것부터 얘기하고 막 부심이 있지.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막 이렇게 부심 부리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잠시만 우리 이모님이. 안녕하세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내리고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내리겠습니다. 잠깐. 안 내려요? 응. 오케이. 쉬, 잠깐. 아, 저 밑에 있는 귀신 거 오늘 또. 아유, 형님. 예? 카드 들고 있죠. 제 카드요? 어. 예. 뭐 마실 거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이거다, 이거다. 이거 아이스 파는 없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숍. 슈퍼에서 사야 되지. 네. 커피숍은 없고 슈퍼에서 사야 되는데 뭐 그냥 슈퍼커피? 슈퍼커피? 오케이. 제가 감전동 주민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아 이제 말하기 너무 힘들다 진짜로. 아 어제 진짜 어제 춘천 방송부터 보신 분 진짜 제가 불살라지지 않았습니까? 제 모든 걸 불살랐다는 느낌을 안 받으셨습니까? 진짜 방전이야 방전. 뭐 저한테 뭐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흥민이 쇼핑 방송 할까? 안녕하세요. 오 여기 빵도 판다. 와 치기네. 클라스 버터. 그러면 정육. 뭐 찍으시는데요?
있는데. 정육. 정육 찍고 있다. 정육을 찍는데 왜 저를 찍어요? 이거 정육같이 보여. 아, 왜 그래? 얘는 정육 같네. 이거 방 아프리카 방송 소리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시죠, 형님. 잘 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BBC 라인 캠이 나왔다면서요. 오늘 패치됐다며. 어? 오늘 패치됐어? 오늘 차랄라하게 패치됐다는데? 어? 아니, 의학이 아니라, 어? 아, 내일이야? 어우, 개대박이네요. 아하, 개졌습니다, 개졌습니다. 아싸, 내일 존나 재밌겠네요. 내일 수수료 90% 이벤트라면 내일 PC방에 나와. 얼음 있어요. 얼음 있어요, 형님. 내일 PC방에 나갈까? 아니, 퍼 아니야.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형님이 지금 중생이시다. 큰아들한테. 형님들 일단 컴퓨터로 킬게요, 형님들. 컴퓨터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유리로 와이파이 안 되나? 와이파이 돼요. 잠시만요. 아, 돈이 안 갔어. 내 거 필요해. 아, 네. 아니요? 이거 비밀 포스 붙여도 돼요, 와이파이. 아. 06개 8490. 지금 뭐 방송에서 얘기하네. 왜요? 와이파이 뭐예요? 내 방 뭐 들어온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은 날 우습게 보겠지. 어, 여기 됐습니다. 어. 컴퓨터로 켤게요, 형님들. 우습게 봐.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싶죠. 아, 아,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네. 네네. 아니, 아니, 아니. 네. 충격. 예. 회장님과의 예, 차랄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시죠. 아, 이거 짝. 차랄라하게 이기고 패키지 받는다. 가자. 컴퓨터로 켰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